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또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확실히 상품성 좋은 차량, 거기에 도심형 SUV로 즐기기 딱 좋은 차량인데 금액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죠. 신차가가 거의 7천만 원에 달했던 차량이 이제는 네, 한 20% 정도 금액, 네, 그 정도 금액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화이트 바디에 화이트 시트까지, 네, 모든 깔맞춤이 다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신차가는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대예요. 근데 확실히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저렴한 금액대로 내려왔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외관 컨디션 정말 깨끗합니다. 라이트 투명도도 정말 좋은 데다가 디스커버리 레터링도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외부 에어백으로 또 유명한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 네, 차량 앞유리를 감싸주는 외부 에어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좀 더 안전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지금 블랙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 스크래치가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심지어 한 80% 정도 타이어 가득가득 차 있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들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동일하게 블랙 휠인데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도 동일하게 약 70% 이상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면서 클리어 타입의 리어 램프로 확실히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일단 트렁크 공간성도 정말 넉넉하게 잘 빠져있는 차량답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차량이거든요. 일단 보셨을 때 공간성 좋죠. 상당히 좋은 공간성에 또 6대나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 캠핑 혹은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컨디션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지금 전체적으로 문콕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거든요.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실내 들어와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화이트 시트, 네, 베이지 시트라고도 불려지는데 정말 되게 밝은 느낌을 주는 시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화사하죠. 일단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 지금 옵션들도 충분하게 잘 빠져있는 모습들, HSE 럭셔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옵션 설명드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 기본에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메르디안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디오 쪽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위에 글라스 루프로 되어져 있는 인데 여기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도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과 함께 이 위에 커버를 열었을 때 확실히 개방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로 바꿔놔서 카드만 넣고 사용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 보셨을 때 2채널의 블랙박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17년식부터 바뀌는 게 이렇게 와이드한 사이즈의 통합 컨트롤러로 바뀌거든요. 통합 컨트롤러 내비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신형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에 순정 내비게이션 터치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로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이렇게 측면에 감지 센서까지 그래픽으로 확인 가능한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의 열선 시트 3단에 네, 운전석 조수석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당연히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전자 기어 노브와 함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시면 HSE 럭셔리 등급에만 들어가는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요 버튼. 네, 핸들 열선 기능은 이 차량 HS 럭셔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하시는 버튼들과 함께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실 주행거리 11만 5,990km 주행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요. 이제 뒤로 넘어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뒷자리 공간성도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그리고 뒷자리 가운데로 보시면은 3단의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일단 엔진룸도 너무 깔끔하고요. 소리까지도 정말 정갈한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뿐만 아니고 엔진 미션, 그리고 실내까지 컨디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리고 타이어까지도 지금 가득가득 차있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5천km 주행한 단순 교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신차가가 7,000만 원에 달했던 정말 가격대 높은 차량인데 80% 정도가 감가가 됐어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유차어때 판매 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금액까지도 환상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다양한 차 중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